1레벨, 3레벨 구간에 솔로필이나 아니면 그런 갱킹 같은 것도 되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뭐 굉장히 싸움 많이 일어날 것 같네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좀 위험한데요? 아 이거 빠져서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화려한 등장, 화려한 등장. 그냥 애초에 라인 상황이나 스텝 유무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어? 이거 이거는 킬가 나오겠는데? 그리고 근데 뒤에 크고저가 오거든요. 아, 자, 그리고 레넷 둘 다 둘 다 죽은 것 같네요. 네, 이거 둘 다 위험합니다. 아 이미 갔다고 얘기합니다. 아, 아 이거 크고저가 킬 먹는 게 최악인데요? 이거 좋지 못한데 크고저가 더블킬. 피하나가 더블킬. 아직 파일러 선수도 부침이 있을 만한 처형인이나 예. 네. 조금 괴로워요. 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면서 와, 올라왔는데 미드 정글 역시 역시 얼굴랑 리신. 그러니까 아까 바텀 쪽에서 손해를 볼 때 그 타이밍에 바로 리신이 바다용을 먹었거든요. 저 그것도 경기 운영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정말 완벽한 아 진짜 얼굴랑 네. 리신. 그래서 루야 유스의 선택은 이거 바텀을 가네요. 가는 거 보고 싸는 거 한 거 같은데요 루야 유스? 가는 거 봤어요. 글쎄 자, 이 싸면 어떨까요? 하나. 그런데 이쁘게 안 들어간 거 같죠? 지금 고급기 타이밍에 바로 여기 이상 있죠? 그렇죠 셧다운! 그리고 그 이쁘게 잘 찼어요. 철드 밀어버렸죠? 그렇습니다. 영화관지가 딱 맞았는데 리신이 맞았는데 위험을 안 느끼길래 이거는 역공각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력 궁 다 없는데요? 좀 위험한 거 같습니다. 아 이거는 그러게요. 어디로 갈 수 있나요? 위치를 놓친 거 같죠? 아 그렇네요. 아 뉴클리어가 초반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이거는 네 가장 직관적인 데이터가 보이죠? 그렇죠. 네. 이거 한 번만 하면 안 돼! 이게 키아나의 힘이거든요? 그래도 이거 벨이 단단해요. 쇼메이커가 내려오긴 내려왔거든요? 네, 레오나 단단합니다. 뒷부름이. 이거는 좀 위험해요. 이거는 전멸 있긴 한데. 깃털 너무 잘 깔려서 드라이 부담됩니다, 이렇게. 와, 로얄유스가. 그래서 이게 그 첫 걸음을 굉장히 좀 의미있게 바라봐 주셨는데. 자, 궁성거든요? 조금 애매하죠? 이번에 대포턴이 아니라 힘줘서 미리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이런데 갑자기 현상 뺨! 그렇죠! 묻었죠! 너구리! 와 이걸 그냥 이걸 미네요 담원! 와 진짜 너구리 딱! 기세가 이제 캐니언 선수는 비교적 정글링을 라인전이 끝나고 나서 또 효과적으로 본 반면 캐나 레벨이 낮아요. 루블랑 데미지가 상한데요? 이미 끝났죠 루블랑! 그리고 키아나 물린 한타 근데 와 데미지 진짜 엄청나네요. 뉴클리어 터치했습니다. 다 와요, 다 와요. 사일러스, 사일러스. 철쪽! 철쪽! 오히려 그 캐니언 핑퐁이 돼버렸고요. 그렇죠. 그래서 앞라인은 아르모트 한번 더 들어왔습니다. 아르모트! 아르모트! 그런데 이거는 끝까지 싸우면 담원이 그냥 이길 것 같은데요? 쇼메이커 생존! 그리고 아르모트가 또 한 번 위험합니다. 뭐야 유스의 희망이 이렇게! 희망의 도시가 꺼지는 느낌이네요. 미드에서 키아나의 놀라운 킬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흐름만 놓고 봤었을 때는 그건 단순 플레이였을 뿐. 화려함 이상이 있군요. 클로저 상상하지도 못한 플레이를 보여줬네. 역시 그러니까 사실 클로저의 장면도 약간 넓게 있다고 했는데 전면 없는 레오나거든요. 블라디 근데 레오나가 억울해요. 블라디가 블라디 현상 플레이 안 돼요. 끝까지 블라디가 지금 좀 느려가지고 지금 또 이럴 땐 난입이 아쉬워져요. 그러니까요. 난입도 아니고 블라디와 가렌을요. 글쎄요. 구도에 따라 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탑스러운 발언. 공감하신다는 얘기죠? 아 그랬군요. 네. 아 역시. 라칸이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라칸이 지금 그 라칸이 지금 갑자기 말 끊나요 갑자기? 이걸 왜 듣죠? 와 클로저 죽었어요. 자 전투 길어집니다. 전투 길어집니다. 블라디가 길만할 수 있으면 블라디가 왔어요. 블라디가 왔어요. 근데 블라디도 지금 진입이 좀 애매한데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르모트 쪽 해볼만하지 않나요? 시고 빠지기 잡았죠? 해볼만한 거. 와 이건 진짜 그리고 제사기님이 가능합니까? 일단은 쇼메이커 가면서 쇼메이커! 아 예스 목격돼요. 아, 인상 깊은 톨러런트의 진입을 있었는데 파일럿? 벽에 붙어있으면 조금 위험할 수 있죠. 이런 거 벽에 왔어요. 한번 흘렸는데 전야로 이거 좀 전야로 흘려보내고 반응이 너무 빨랐는데요. 상대편도 찌르는 거를 잘 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기대 이상이거든요 노아유스가. 그런데 이거 눈물랑 잘렸고요. 네, 미끄졌어요. 그렇죠.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면서 클로저를 한번 잘라보려고 하다가 근데 이거 끝까지 싸우면 이길 것 같아. 들어왔죠? 근데 이거 그냥 이겼대요. 블라디와 카이사가
다소 좀 성장이 뒤처지고 있었던 말렸던 카이사가 트리플킬 먹어서 따라가고요. 열받았어요? 정말 없는 아름은 열받았어요? 근데 잘못 열받은 것 같은데요? 네. 잘못 열받았어요! 열받으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에이시키에서 살고 있는 환상의 괴수! 그렇죠! 네스오의 괴물! 카이팅을 했어요. 잘못 열받았어요! 그 무기에 대한 인지가 확실히 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방금 전 선수 때문에 안 뺐어요. 그렇게! 한 번 더. 자, 아까 전에 그 더군다나 챔피언도 상대가 좋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어떤 조금 어떻게든 조금 더 잘해서 대박을 내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냥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와서 역전에 그냥 기회가 그냥 0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선수의 순간이동과 강신이 소모가 된 장면이 있었는데 네. 흔들리고 있습니다. 로얄뉴스 이게 그냥 들어갑니다. 와, 저걸 그냥 바로 쳐서 집어넣었어요. 상대편 집으로 강제 우물로 집어넣어버렸죠. 자, 그렇습니다. 네, 들어가 있어 이거죠. 결국 경기는 거의 마감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34분 32초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지지!